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거의 매주 10문제 지금 이상, 오늘 10문제인가요? 10문제죠. 10문제, 뭐 12문제 이런 정도. 왜냐하면 두 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 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문제 때문에 종이 한 장 더 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매주 내드린 문제라도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 확인해보면 아마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거의 실제 시험에서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2차 포기해야 되겠다,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당연히 짜증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시원하게 명쾌하게 다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또 다음에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7, 8월 문제 풀이하고 9, 10월 모의고사 풀, 9월 달에 모의고사 풀고 10월 달에 또 뭐 최종 백선 이런 것도 하고 핵심 이론 특강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8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 관리가 쉽지가 않죠. 특히 뭐 인터넷으로 듣고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터넷 틀어놨다가 나중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 다 끝나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나무 강의 들어보니까 한 시간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학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수업은 다 들어야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적인데 시험에 이 목적은 뭐 4, 5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건 계속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법 1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시험장에 가서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1번의 답 2번이고요. 2번, 이제 2번 중요하죠. 이런 거는 2번 용어정의, 3번 중개대상물은 중요합니다. 2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중개업이란 을회,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중개보조는 계약서 작성은 못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도 빠져있고요. 틀렸죠?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업무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했다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5번이 답입니다.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취직은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해당된다. 따라서 2번의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된다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며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이나 광업권만 따로 독립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중개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 규회 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합니다.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자, 그래서 3번에는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업,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해당되며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X겠죠. 그러나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우연히 딱 한 번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으로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5번의 답 5번이고요. 6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했는데 보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죠. 첫 주에 그 위원회 다섯 개 위원회 비교하는 건 내드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7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하면
거의 11월, 12월 한 2, 3일 안에 다 줍니다. 자격증.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자격증. 그래서 6번에 아 6번이 아니고 8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동중개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 각 개업공개사 중 한 명만 전자계약 시스템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중개하면 서명 및 날인도 모두 다 해야 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시험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번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아,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종이문서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동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고요. 시군구에 안 가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거는 최종 전자서명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서명이 완료됐으면 해제 신고를 한 후에 다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해설에 적어놨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인터넷 치보면 홈페이지에 다 자주 하는 질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신문 확인 외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이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보자 소리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1번 옳은 것인데 개업공개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넓은 좀 손님들 그거 하려면 좀 넓은 화면에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태블릿 PC를 구매합니다. 개업공개사들이. 저도 이게 협회에서 거의 공짜로 준다고 해서 했는데 공짜가 아니고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짜는 없더라고. 이 세상에 휴대폰 공짜로 준다 해도 공짜가 아니죠. 그게 결국은.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3억 이하 임대차만 되고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그 바우처 가지고 중개보수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면 자동 부여됩니다. 돈도 안 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600원인가 얼마 내야 되죠? 예, 시스템상 하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4번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공짜로 부여받습니다. 5번 전자계약의 경우 종이계약서를 출력하여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언제든지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로 종이문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5월 달에 아마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더라도 잘 참고 5, 6월만 잘 참으면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쉬워집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